엄마 요리가 가장 맛있는 이유 궁금하시죠? 꼼꼼한 재료 선정 방법부터 엄마표 황금 레시피까지 지금 엄마 손맛의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부탁해요. 맘스 키친. 네, 맘스 키친 시간입니다. 부탁해요. 네, 아주 오래 기다리셨어요. 근데 네. 덕분에 저희는 좀 즐거웠던 게 끊이지 않는 이 수다. 저를 아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방송 한 것 같아요. 네, 네. 소반 레스토랑의 박영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아까 그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네. 분 중에서 네, 네. 우리 세 명에서 누가 오래 웃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웃음 시합. 아, 뭐 오래 웃음 웃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 아침 그 오프닝에 그런 거였잖아요. 크게 웃고 웃어보자. 한바탕 웃어 그런 아. 거니까. 아니 근데 저는 좀 웃을 때 좀 소리도 크고 뭐라 그래요? 호탕하게 좀 웃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 우리 대표님은 좀 예. 이렇게 미소가 그렇죠. 눈이 반달이 되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계속 미소를 지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거고 네. 네 아무튼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유리 씨 네. 웃음 듣고 나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시끄럽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아 좋잖아요. 네 그래요. 네. 아니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어쩔 때 제가 제 웃음소리를 들어 너무 시끄러. 네. 웃으면 크게 웃어야 돼요. 근데 자꾸 웃음이 나요. 그 얼마나 좋은 네? 거예요. 아 그러게 말이야. 항상 웃을 일만 생겼으면 자, 너무 좋겠어요. You're welcome. 항상 웃게 해드려서 제가 You're welcome. 천만의 말씀. 땡큐. 네. 자 오늘 우리 대표님 모시고 네. 또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네. 네. 오늘은 어떤 요리? 네. 오늘은 이렇게 겨울이 되면 국물이 먹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소반에서는 육수불고기라 그러는데 육수불고기인데 저희는 불고기하고 낙지를 넣어요. 그래서 국물이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우와. 그래서 오늘은 그게 갑자기 먹고 싶어서 지금 그거 네. 하고 오늘 가서 또 먹으려고. 미리 드실 메뉴를 지금 선보여 말씀해 에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아니, 저희는 에이. 요리 이거 들으면 아 이게 해먹어야지 이렇게 생각 가셔서 바로 해서 드실 수 있잖아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야, 근데 육수 불고기에 낙지가 들어가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남편한테 육수 불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또 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배야. 아이고. 저보다 훨씬 더 맛있게 하니까. 네. 아 요리 워낙 잘하시잖아요. 네. 네. 아 이렇게 또 부러울 수가. 아, 갑자기 예. 다운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육수 그, 불고기. 네. 재료부터 좀 소개를 육수 불고기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불고기를 사다가 만들어도 되지만 또 혹시 불고기 해서 먹다가 조금 남으면 그때 하셔도 괜찮아요. 네. 불고기 사서 해도 괜찮지만 네네. 그러니까 뭐 불고기를 했는데 조금 어중간히 남았다 그럼 이거는 많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요리하지 않고 그냥 재놓은 상태에 재놓은 걸로 해도 돼요. 네. 네네네. 그냥 조금 근데 이제 불고기를 재워놓으면 살짝 달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콤한 게 싫으신 분은 네. 그냥 불고기로 하는 게 좋죠. 아, 예. 네. 그러니까 불고기가 필요하고 많이도 필요 안 해요. 육수니까 조금 넣어서 먹으니까 그 불고기가 필요하고 당면. 당면. 아이고, 당면 넣어야죠. 꼭 들어가야죠. 예, 버섯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저희는 팽이 버섯을 넣을 때 있고 안 넣을 때 있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양파 넣고 네. 호박, 두부. 그다음에 떡국떡도 가끔 먹고 싶을 때는 떡국떡 넣을 때도 있고 떡볶이떡 넣을 때도 있어요. 그냥 거기다 같이 넣어요. 네. 그리고 부추 있으면 부추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 쑥갓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채 넣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고기가 만약에 없을 때는 불고기 고기를 사서 네. 한 반 파운드만 사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늘 좀 넣고 네. 설탕은 좋아하시는 분 넣고 안 좋아하시는 분 안 넣으셔도 되고 네. 배도 좀 넣고 생강 조금 넣고 간장. 어. 간장은 한 물하고 1대 5 간장 하나면 물은 5 이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같이 이렇게 조물조물 해놓으세요. 불고기에다가. 아 지금 말씀하신 불고기는 그냥 생고기. 네, 생고기. 간이 안 되니까 간이 안 된 거. 불고기 용 고기. 불고기감 그, 감 그 고기를 사다가. 그리고 만약에 불고기 해먹 하다가 남은 거 있으면은 네. 그거는 양념 안고 바로 그거
그걸로 넣어도 되죠. 네네. 아~ 네. 그러니까 불고기 하고 남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저희는 낙지가 들어가요 거기에. 근데 불고기에다 낙지를 넣으면 정말 국물이 시원합니다. 네. 제가 가끔 밥맛 없을 때. 불락이 전에 불락. 네. 그러네 불락. 불락. 이게 이거 국물이 먹고 싶을 때 이거를 떠 먹으면 정말 시원해요. 아, 그래서 멋있다. 제가 이거를 하려고 오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물이 이제 맛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불고기가 들어가고 낙지가 들어가도 그래도 기본 육수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골이 있으면은 사골을 넣고요. 사골 국물. 사골 국물. 없으면은 그냥 그 뭐 멸치 다시마 이렇게 우리 항상 육수 끓여놓은 거 있잖아요. 무 넣고 파 넣고 그 육수로 해도 돼요. 아, 네. 굳이 불고기가 들어가는데 굳이 사골까지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물로 진짜 간단합니다. 그 국물로 이제 국물에다가 사골 있으면 사골, 없으면은 그냥 육수를 끓여 한 15분 정도 뭐 파, 마늘, 다시마, 멸치 뭐 뭐 넣고 싶은 거 다 넣어서 끓인 다음에 그 국물에다가 이제 파르르 냄비에다 넣고 끓여요. 네. 그다음에 불고기를 넣으세요. 양념된 불고기를. 양념된 불고기. 네. 네. 그러니까 불고기 있으면 그걸로 그냥 넣으시고 그다음에 없으면은 그냥 아까 양념해서 넣으시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고기도 바로 익는 거고 그다음에 낙지도 조금만 요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육수에다가 자기가 간을 다 일단 맞추세요. 아. 네, 조금은. 왜냐하면 불고기에도 간이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막 끓는데 그때 양 뭐 간 보고 하면은 너무 불고기도 익어버리고 낙지도 너무 익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먹었을 때 아, 바로 이 간이야라고 할 정도로 그 육수를 좀 더 싱겁게. 왜냐하면 불고기가 양념이 돼 있으니까. 아. 네. 그 정도로 육수에다가요? 예, 육수에다 그냥? 어느 정도 간을 넣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간 그 국물에다는 뭐를 좋아하냐면 새우젓으로 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새우젓 국물만. 국물만요? 예. 그러면 조미료 아무것도 안 넣어도 그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멸치 액젓 있으면 멸치 액젓 넣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싫으신 분은 그냥 소금이나 국간장 이런 걸로 간을 하셔도 돼요. 아,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예. 소금으로. 네. 왜냐면 진간장을 넣어버리면 국물이 너무 또 까매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새우젓. 어떤 분은 뭐 멸치젓 있으면 멸치액젓 그거 있으면 그거 넣으시고 그걸로 저는 새우젓으로 국물 내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간을 만들어 놓고 불고기가 조금 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집어 넣고 네. 그 다음에 파르르 끓잖아요. 그러면 그때 낙지를 집어 넣어요. 아, 불고기까지 넣고 낙지를 더 마지막에 넣는구나. 네. 낙지는 오래 끓이면 안 되니까. 아, 질겨지죠. 질겨져요. 아~ 네. 그리고 거기다 야채 우리가 넣고 싶은 거 뭐 양파 넣고 싶으면 넣고 이쁘게 하려면 당근도 넣어도 되고 버섯 넣어도 되고. 버섯을 꼭 넣어야죠. 네. 버섯이 들어가야 돼요. 버섯은 만약에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다 안 넣고 끓을 때 위에다 딱 올려도 돼요. 아, 네. 쑥갓도 그렇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파르르 끓으면은 후춧가루 조금 넣고 제가 침이 차고 입맛을 다시 네. 넣고 간을 맞추세요. 그때 한 번 더 간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간이 좀 싱거우면 근데 뜨거울 때 항상 간을 보면 싱겁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살짝 싱거워도 그냥 끄셔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준비만 재료만 딱 준비가 되면 네. 너무 쉬운 음식이에요. 금방 돼버려. 근데 이제 육수가 있으면은 쉽고 없으면 육수 끓이는 시간. 네네. 뭐 사골이 있으면 사골로 쓰고 그렇다고 사골을 이거 하려고 끓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골이 없으면 그냥 육수로 하세요. 예. 무도 좀 넣고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국물이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은. 네. 그다음에 당면은 미리 좀 불려놨어야 돼요. 불려놨다가 그거를 마지막에 끓을 때 먹기 전에 조금 넣어서 네. 그걸 건져 먹으면 그리고 두부도 넣고 싶으면 두부도 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5분 재료만 다 준비되면 5분도 안 끓여도 먹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쉬워요. 그렇군요. 네. 근데 국물도 너무 시원하고 네네. 힘도 나고 막 낙지 먹는 맛 그다음에 불고기도 하나씩 집어먹는 맛 네. 그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그 낙지는 통으로 넣나요? 아니면 잘라서 넣나요? 저희는 잘라서
오니까 자른 걸 넣는데 통으로 넣어서 잘라 먹어. 볼 때 쭉 잘라서 먹어도 좋고. 근데 이런 거는 대신대로 그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좋고, 아니면은 이제 가족이 먹을 때는 큰 전골 냄비에다가 준비해 놓고 딱 먹을 때 딱 먹고. 아, 그럼 우리가 그 아는 불락전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야채가 더 드시고 싶으면 가족끼리 전골 냄비에다 먹고 싶을 때는 야채도 뭐도 버섯도 한 번에 넣으면은 먹을 때 좀 적하잖아요. 그때는 야채 뭐 낙지 이런 것도 옆에다 쭉 놓고 샤브샤브처럼 그냥 이렇게 넣어서 먹고 먹고 이렇게 해도 되게 좋아요. 맛있겠네요. 네. 그렇게 전골 냄비 해도 되고. 따로따로 먹고 싶을 때는 또 전골도 계속 끓이다 보면 너무 또 질겨지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샤브샤브 같이 이렇게 해서 드시든지. 아, 굉장히, 아니면 한 분 한 분 드시려면 그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고 먹으면 되게 시원하고 따뜻하고 몸도 되게, 제가 요즘 팔이 아파서 만져보면 오른쪽 팔이 아픈데 항상 차요. 왼쪽 팔은 안 차요. 그러니까 뭐든지 따뜻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손이 차다는 거는 뭐 혈액순환도 안 되고 안 좋은 거잖아요. 손을 오른손을 많이 쓰셔서.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를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쓰지 말고 좀 조금 쉬어줘라 그러시더라고. 쉴 수도 없고. 그래서 그제 오후 쉬고 어제 오전까지 쉬고 오후에 나가니까 꼭 집에 그 엄마가 없으면 되게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소반에 어제 가니까 너무 썰렁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오늘 아침에 또 반찬 다 어느 정도 해놓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도 집이나 가게나 그래도 안주인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어제 오전에 쉬고 있으니까 식당에 가서 또 음식 해다가 먹으라고 갖다 주고 막 그러대요. 집에. 그러대요. 그러대요. 그러니까 가끔은 너무 건강하지 않고 한 번씩은 아파도 좀 대접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야, 근데 저는 그 육수 불고기에 처음에 말씀하셔가지고 보통 시중에 저희가 먹을 때 그 뭐라고 하죠? 금색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이게 전골 냄비. 네, 전골 구멍 뚫려서. 네, 구멍 뚫려 밑에 국수 육수 쭉 나오는 맞아요, 칸이 있고 그거를 이것 때문에 집에서 먹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거 집에 바로 없으니까. 이게 끓여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거 전혀 그런 거 없이 되게 간편하고 뭐랄까. 깔끔하게 먹을 수 그러니까. 있고. 그리고 국물도 굉장히 시원해요. 그게 후춧가루는 조금 넣으시고. 네. 진짜 시원해요 국물이. 그러면 이제 국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맑겠네요 좀. 막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그 고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국물이 조금. 어쨌든 간장은 좀 들어가니까. 있지만. 아 그렇구나. 색깔 자체가 조금 색깔이 나죠. 그러니까 그래도 맑아요. 그래서 되게 시원하고. 제가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니까 어제 우리 딸한테 저는 1년에 한 번 저한테 선물을 해요. 그래도 너 1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 근데 누가 선물을 사주니 안 사주니 저는 받는 게 원래 좀 버릇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받는 거가 되게 부담스럽고 근데 제가 저한테는 선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저는 털 알러지, 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거위털 이불 이런 거를 안 덮었는데 어느 날 우리 딸네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가볍고 촉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사자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둘째 딸이 엄마 나 거위털 이불 오다 했어. 근데 엄청 세일을 많이 해서 싸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봐야 되는데 털이 빠져나오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엄마 소포가 와야지 알지 우리 몰라 그래. 근데 너무 세일을 거의 한 70% 세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 사줘. 내가 내 거 사고 또 우리 막내 것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제가 저한테 선물을 하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당연하죠. 선물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혼자서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형제가 여섯이었어요. 언니는 공부를 너무 잘했고 내 밑에는 남동생이었고 다 그 사랑받을 만큼의 그 저거 같았는데 저는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언니는 공부만 하니까 일 안 하지 동생은 남동생이지 여동생 애고 이쁘고 그러니까 못하지.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집 와서는 제가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안 시키시더라고. 한국에서는 너무 잘하니까 자꾸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관심을 못 받고 컸어요. 저 혼자 막 그냥 사는 방법을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도 혼자 엄청 재밌어요. 저 혼자
저 혼자하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저는. 하고 혼자서 너는 뭐 어떠지 막 이러면서 혼자 있으면서도 막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끔은 이제 주님한테 아침에 기도하고 하면서도 건망증이 있으니까 자꾸 잊어먹으니까 또 기도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잊어버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근데 이제 저하고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는 이쁜 것도 없고 뭐 똑똑한 것도 없고 그러지만 너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서 그거는 참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혼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속으로요 아니면은 속으로. 예, 예. 대화를 되게 많이 해. 네. 그리고 누가 관심을 가져준 우리 일하는 남자가 한 명 있는데 네. 정말 그 적인가 봐요. 그 뭐라 그래요? 사랑 결핍증? 애정 결핍. 그래갖고 내 애정 결핍. 네. 그래갖고 내가 그 옆에 애를 이 나이가 먹으니까 네. 에디야 부르려다가 마루를 불러버리고 마루야 그러려다가 에디를 불러버려. 근데 모르고 마루 부르려 그랬는데 에디를 불러버리면 막 너무 성질을 내고 너는 막 에디만 사랑하지 막 이러고 어머나. 집에서도 막 엄마가 자기 동생만 사랑한다고 맨날 그러고 그게 항상 불만이야. 그래갖고 항상 불평이 많아. 그래서 제가 요즘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모든 게 다 완벽한데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랬어. 왜 누가 사랑하든 안 하든 네가 왜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렇죠.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니까 너는 너를 사랑해. 너는 완벽한 사람이야.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저를 사랑해요. 아 이런 네. 자기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 네. 누가 내 흉을 봐도 저는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진짜요? 네. 누가 나 욕을 해도 한 번도 나는 화나 본 적이 없어요. 난 아니니까. 예, 네, 난 아니니까. 그리고 너는 저 사람이 내 흉을 본다고 내가 나빠진 건 아니잖아. 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겠지. 나는 기분 안 나빠. 이러고 되게 야,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계시면은 예. 네. 이게 뭐 댓글이나 네. 이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뭐 요즘은 악플러라고 네. 이 악플러나 이런 거에 이렇게 상처 안 받고 그냥 꿋꿋하게 잘 살아갈 텐데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본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얘기를 하면 상처 있고 막 네. 점점 막 네. 주변을 신경 쓰게 되죠. 그렇게 신경 쓰거 저도 쓰거든요? 그럴 때는 있어요. 가끔은 전번에 네. 몇 년 전에 송승헌이가 무슨 연속극에서 마지막에 그 멋있는 남자를 죽여가지고 제가 방송국까지 전화했잖아요. 살려내라고. 아 지금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연속극에서 아니 막 그렇게 자기애가 강하시고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PD 바꾸라니까 진짜 바꿔주대요. 진짜요? 살려내라. 이렇게 좋은 영화인데 이게 일본으로도 일본 사람도 이렇게 이 영화를 좋아하고 그런데 그게 또 2편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막 뭐였죠? 몰라 옛날에 에덴의 동쪽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살려내라고 다시 살려내라고 근데 이미 방송국은 끝났는데 너무 보내가지고 살려주라고 막 또 화끈하신 면이 있으시네. 우리 대표님 재밌으신데 그리고 우리 남편도 가끔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 저 엄청 위가 확 조이고 등짝이 딱 붙어버려요. 그런데도 안 하려고 노력한데도 가끔 그러면 확 붙어요. 그러면 한 며칠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확 할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래서 행복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행복하고 가끔 확확 하지만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되게 행복하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은 제가 꼭 저한테 선물하고 그래서 올해는 거이털 입을 선물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도 높여야 되고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 근데 진짜 제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인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뭘 돈을 쓰고 뭘 하는 거를 투자하고 이러는 걸 아까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잘해. 맞아. 근데 물론 가족한테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나 자신에게 그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니 1년에 한 번을 왜 해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에게 선물을 하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볼펜 하나를 항상 내가 누구한테 선물해야 될 때 볼펜을 선물을 했어요. 네. 그게 좀 비싼 거였어요. 근데 그걸 사면서 나한테 한 번 못 사는 거예요, 그거를. 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백화점에 가서 그 외국 분인데 나는 이거 이렇게 선물을 자꾸 하는데 나는 이거 한 번도 이걸 못 사 그랬더니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사랑해 주냐. 네가 너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날 너무 놀랐어요.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를 샀어요. 어우, 세일즈 잘하시네. 왜 똑같은 생각?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로 너무나 쇼킹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내가 버는 거에 10분의 1은 자기 자신한테 써야 된대요. 그래서 쓰려고 노력하는데 요즘은 아예 쓰지도 못하지만 네네네. 10분의 1은 시간도 시간도 그 많은 시간 중에서 10분의 1은 나한테 투자해줘야 되고 저도 진짜 요즘 바빠갖고 못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8개월 만에 이거 얼굴 마사지 한번 했어요. 네. 그리고 나한테 좀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의사가 좀 쉬워줘라 그래서 내가 그래 오른손이 너무 아까 고생했다 그동안 네. 이제 어지간한 왼손으로 좀 들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시간도 좀 자기한테 투자해줘야 되고 이제 저기 돈도 네. 조금은 자기한테도 써야 되고 남한테만 쓰지 말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60이 넘으니까 내가 노인 아파트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벌써 나는 크지도 않고 어렸을 때 시집가고 좀 마음이 안 커버리고 할머니가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 진짜 갑자기, 손주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오늘은 조금 내가 노인 아파트 갈 나이가 됐구나 그러면서 살짝 슬퍼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플 필요 없고 아직까지는 오래 사니까 한 5년 더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볼까? 한번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요즘 되게 그 겨울도 되면서 맞아요. 마음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12월이 벌써 이렇게 되면서 날짜가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2020년도 며칠 안 남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요. 이 감정의 폭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오늘 뭐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해주시지만, 네. 저는 진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네. 많고요. 네. 이렇게 또 겨울 뭐 이럴 때는 네. 또 계절도 차가워지고 이러다 보면 또, 네. 또 이제 뭐죠 12월도 해서 2020년도 얼마 안 났 그러면, 네. 감정의 폭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요. 어느 날은 막 노을을 보면서도 네. 막 눈물이 흐를 때가 네.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네. 제가 어제는 전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다시 태어난다면 젊은 시절로 갈 수 있나 해서 내가 노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가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돈 관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벌긴 했는데 관리 내가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버는 것보다 관리를 네. 잘해야 된다고 관리를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어려가지고 계속 마음이 어려가 버린 거예요. 집을 사고 싶다가도 뭐 집 사다가 만약 이 다음에 페이먼트 못 내면 어떡해? 이러고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가르치던 학생한테 걔가 유타에 있는데 이제 가끔 전화를 해요. 오랫동안 제가 가르치고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네. 이제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캐티야 나는 다시 돌아간다면 돈 관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그걸 못한 것 같아. 그랬더니 선생님은 대신에 추억이 많잖아요.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걔가 계속 어디 멕시코 갈 때도 따라가고 한국 갈 때 뭐 이럴 때 이제 다 저를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선생님은 대신 추억이 많잖아요. 나이 먹어서요. 추억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 그거는 그래. 그러면서 또 위로하고 또 우리 몸이 전번에 뭐 TV를 보니까 눈 하나를 이 다음에는 바꿀 수가 있대, 눈알을. 근데 그게 한 1억이 든대요. 네네. 근데 우리 몸이 다 돈으로 바꾸려면 500만 불 정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눈도 나빠지고, 귀도 좀 아무래도 옛날보다 덜 들리고, 몸도 네. 이렇게 성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300만 불은 되겠지? 그러면서 또. 그럼 모아놔야 되겠네. 300만 불은 부자야. 그러면서 또 위로하고. 그러면서 또 네. 살다 보면 또 재밌어지고, 예. 네. 아, 진짜 우리 소반, 그 레스토랑 소반에 가면 예. 대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예.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하면 예. 또 이것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식당 예.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손님들 올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막 어떨 때는 막 이야기하고 싶으면은요. 이것도 빈대떡도 하나 더 갖다 드리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뭐 그분들의 그 네. 노하우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듣고 네.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티 그린 녹차도 많고 보이차도 있고
뭐 티 같은 커피도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시다 혹시 심심해서 마시고 싶으면 네. 제가 이제 티를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서예 배우면서 이렇게 이제 차 마시는 걸 배웠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차를 좋아한 줄 알고 계속 티를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지나가시다가 네. 보이차가 드시고 싶다. 보이차는 사실 먹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시고 싶으면 오시고 네. 뭐 녹차가 드시고 싶다면 오시고 커피 드시고 싶으면 오시 지나가다가 네. 들려서 드시고 가세요. 오늘 저 육수 불고기 네. 먹으러 들려도 되나요? 네. 네, 오늘 네. 네. 오늘 우리 레스토랑 소반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 네. 예,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 불 육수 불고기. 근데 거기다 이제 낙지를 넣어서.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진짜 네. 뭐 이렇게 뜨끈한 국물이 네. 땡기시면 뭐 제가 들어보니까 요리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거 요리도 아닐 수 네. 있는. 그렇죠. 예. 준비만 돼 있으면. 그렇죠. 불고기 한 반 파운드. 뭐 낙지 한두 마리 하면은 거의 네 식구, 다섯 식구 정말 네.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막 전골 당면. 냄비에다 해서 드셔도 되고 에. 아니면 요즘처럼 뭐 이렇게 하시면은 뚝배기에다가도 각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 드셔도 되고. 진짜 하니까. 맛있어요. 시원하고. 네네. 쉽고. 예. 요즘에 또 의외로요 입맛을 잃었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진짜 많아요. 예. 네. 그러면 그런 거 끓여가지고 이렇게 옆에 소스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예. 입맛 당기는 소스 맞아요.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소스 만들어서 찍어 드셔도 되고 찍어 먹어도 예. 되고 거기다 뭐 진짜 샤브샤브처럼 야채나 예. 뭐 이런 거 좀 넣어서 국물 예. 끓일 때 그냥 샥샥 해갖고 또 바로 먹고 예. 야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잖아요. 진짜 지금 네. 너무 배고파졌어요. 너무 배가 고프네요. 기운이 쫙 빠져요. 네 오늘도 우리 대표님과 함께 또 예. 맛있는 요리 만들어봤고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맛있는 요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